안녕하세요. 헌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계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를 이끈 남명 조식의 인물상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명 조식은 1501년 이황과 같은 해에 경상도 합천 삼가면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조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인주이신데 삼남 오녀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애가가 있는 이 합천에서 태어나가지고 5살 때쯤 서울 북악산 밑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옮겨 살았다고 그래요. 이때 유학자 성원의 아버지 성수친과 성원 그리고 성훈 이런 친구들하고 교분을 쌓아가면서 학문에 힘썼는데, 그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작은아버지인 조원경이 조광조 일파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해. 그리고 아버지 조원형도 또 그때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 그 벼슬 자리에 있을 적에는 녹봉을 받아가지고 사니까 그럭저럭 살았는데 아버지가 파직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사망까지 하게 되니까 이 조식으로서는 생계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그 조식의 처갓집, 처갓집이 김해에 있는데 그 처갓집이 있는 김해 탄동, 그 조식의 처갓집이 있는 김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산해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후학을 후진을 양성을 하게 이르러요. 과거에는 뭐 한두 번 나가서 낙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과거가 조식이 탐구하는 조식이 지향하는 바에 그런 과제가 아니고 주로 그 이론에만 치우친 그런 전통적인 과거 시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식이 낙방을 하고 이제는 벼슬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성리학과 또 다른 뭐 천문지리 또 노자의 사상 이런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친 학문을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하기에 이르렀어. 그래서 이제 경상 좌도에는 태계 이황이 있고 또 경상 우도에는 남명 조식이 있다. 이렇게 아주 둘이 쌍벽을 겨룰 만큼 조식의 그 명성이 높아졌어. 이렇게 조식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니까 당시에 그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이연적이 명종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조식한테 헐릉참봉이라고 하는 벼슬자리를 내줬어요. 근데 이 조식이 그런 이연적의 호의를 뿌리쳐 그리고 벼슬에 나가질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황이 다시 그 단성 현감 자리를 또 천거를 해서 벼슬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제수를 해요. 근데 이때 그 단성 현감, 단성이 이게 산천군에 있는 건데 이 단성 현감에 제수를 받고 나가진 않아. 나가진 않고 사직상소를 올려. 부임도 하지 않고 사직상소를 올리는데 이때 그 사직상소가
아주 과격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지금 이 정사가 잘못되고 인심이 이반이 된 것이 마치 백년 묵은 오래된 고목나무에 그 속에 벌레들이 전부 갉아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다 말라버렸단 말이지. 이런데 폭풍우가 몰려오고 또 회오리벼랑까지 몰려오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그러니 앞으로 장래가 참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왕이나 대비가 정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왕 대비라고 하는 문정왕후 그 당시에는 이제 명종이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정왕후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던 시기인데 그 문정왕후는 구중궁궐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려가 뭐 깊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개 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명종은 아버지 이제 중종이 죽었으니까 고아에 불과하단 말이지. 그러니 지금 닥쳐오는 100가지, 1000가지 이 천재, 예? 지변 이런 걸 뭘로 감당을 하겠느냐? 또 백성이 억만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인심이 다 피폐화 있는데 이 인심이 다 고갈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습을 할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는 물론 이제 이 조식 자신도 나가서 그걸 해결할 수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직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상소를 올린 거야. 연산군을 내몰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 훈구 대신들이 득세를 하고 거기다가 조광조 같은 사림을 등용해서 좀 개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개혁이 되지를 않고 조광조 일파가 오히려 훈구 대신들한테 오히려 살육을 당하는 그런 형세가 됐단 말이지. 그럼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처단하고 부정부패가 그냥 만연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왕과 그 문정왕후와 또그 당시에 벼슬아치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강한 발언을 한 것이지. 조식을 중재로 벌해야 된다. 이러한 여론이 팽배했었지만 조식이 벼슬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는 선비니까 태생이 그래서 그렇다 하는 정도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지. 명종은 자신한테 그렇게 좀 과격한 발언을 한이 조식을 나중에도 또 불러들여. 선조 때도 그렇고. 그 조식은 수없이 조정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역시 나가질 않아. 그리고 이 청빈하게 살면서 태계 이황과를 비교하면 이황은 주로 주자학의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자가 주장한 그 범위 밖에 나가질 않았어. 주자학의 그 이론에 대해서만 아주 성실하게 연구를 하고 후진을 양성한 사람이라면 이 남명 조식은 이 주자학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자학뿐이 아니라 노자의 그 도덕경 같은 거, 노자나 장자의 그런 무의사연설 같은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문지리, 또이 선비들이 앉아서 글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외인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하면서 병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그런 학문을 그런 현실적인 학문을 했고 또 후진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그 조식은
항상 그 옷깃에 방울을 두 개를 달고 다녔다고 그래. 이 성성자라고 그래. 이 마음심 면에 별성자. 그래서 깨달을 성자지. 성성자. 깨닫고 또 깨닫는다. 그 걸음을 걸을 때 성성자가 그 방울이 댕그렁 울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짐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릇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이런 그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경의검이라고 해서 칼을 또 차고 다녔다고 그래. 경 공경할 경자하고 오르륵자 그 옳은 신념 자신의 옳은 신념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경의검을 차고 다니고 또 성성자를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명 조식의 제자들은 이론보다는 그 현상에 더 치중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퇴계학파는 이론이 중심이다. 그 남명 조식의 학파는 이론도 좋지만 이론에 앞서서 실천을 하는 그런 학풍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 같은 영남 학파이지만은 그 조식은 그 이황의 제자들 이황과 이황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글 공부는 뭐하러 하느냐? 무엇을 배웠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될거 아니냐 말이지. 그저 앉아서 이론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면서 뭐 천리를 논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아는 걸 가지고서 실천을 안 하는 그런 분이 그게 무슨 학문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 퇴계 이황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황은 남명의 제자들한테 사람이 너무 되바라지고 혼자 우쭐해서 똘똘한 체 하고 말이지 이 상대방한테 예의 범절이 없이 과격하게 말을 하고 이 성리학에서 이단시하는 노장사상 이런 데까지 물들어 있다. 그리고 이건 저 진실한 성리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배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퇴계 이황은 뭐 노비가 370명이나 된다고 했고 또뭐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토지를 전답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 아주 부유한 부를 축적을 했단 말이지. 근데 남명 조식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산속에 묻혀서 후진만 양성을 하다 보니까 항상 좀 청빈하고 수입이 없어. 그래서 이 처가의 덕을 보고 또 후진들 제자들한테 좀 덕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청빈하게 살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죠. 남명은 이황과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이황은 71세 세상을 떠났지만 남명은 1년을 더 살다 72세 사망을 했어요. 남명 조식의 묘깔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남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홍의 장군 곽재우는 물론이고 그 경상도 지역에서 50여 명이 의병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곽재우는 외손녀, 남명 조식의 외손녀 사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 영의정까지 한 정인웅, 이 사람도 의병 활동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선조가 선조 초에는 이제 서인이 득세를 했었지만은 이제 선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는 그 의병 활동을 하던 남명 조식의 휘하들이 아주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영남학파지만 이황의 제자들, 이황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은 좀 온건한 스타일이라서 류성룡과 같은 또 이순신 이런 남인들 쪽이 많고 그 남명 조식의 제자들은 북인 쪽으로 많이 갈라졌어요. 이산해라든가 정인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갈라져서 좀 과격해. 그래서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해서부터는 조식의 그 제자들이 북인을 형성하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지만 이 북인들의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다가 이 광해군이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인조반정이라는 것은 김유나 이기 같은 이 서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광해군을 내쫓은 거란 말이에요. 그 광해군이 감싸던 그 북인 세력들, 남명 조식의 제자들은 그때 뭐 전부 그냥 전멸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인조 이후에 가서는 그 서인 세력, 서인 세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 조금 그 세가 밀린 남인들, 북인은 완전히 전멸을 했고 남인들하고 서인 세력하고 서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분화가 되면서 노론이 조선 왕조 한 200년 동안을 노론의 집권 노론들이 집권을 하면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소수이긴 하겠지만 남인들 세상 남인들이 노론에 대항을 하면서 정조, 영조, 정조 때까지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당쟁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되고 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돼서 사색당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조 이후에 가면은 노론 세력과 그 다음에 남인 세력, 동인의 남인, 동인에 속하는 남인 세력과 서인에 속하는 노론 세력 간의 양대 진영으로 갈라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 노론 세력이 얼등 강해가지고 숙종 때에는 이 노론과 남인 간에 아주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됐지만은 이것이 당쟁사를 훑어보면은 동인의 영남학파. 동인에 속하는 영남학파는 태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계열이 가장 큰 흐름이고 또 서인에는 율곡 이이와 우계 성원의 양맥으로 이제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석영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황진이하고의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황진이와 인연을 맺은 이 석영덕이 있는데 이 화담 석영덕도 사실은 석영덕은 이제 개성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학파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은 이 서화담은 개성에서 태어나서 개성에서 이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서화담과 태계 이황이라든가 남명 조식 하고는 서로 편지를 이제 주로 좀 하고 있었고 서화담은 특히 남명 조식하고 똑같이 벼슬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후진말을 양성을 했는데 이 서화담은 동인이다 서인이다 이렇게 그 어느 편에 들지는 않았는데 그 서화담의 제자들이 그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라든가 또 토정 이지암 같은 사람이 그 서화담의 제자들이란 말이지. 이 사람들이 동인 계열, 남인 계열에 섰기 때문에 이 서화담도 결국은 동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인 세력은 이태계 또 조식, 서경덕 이런 사람들이 다이 나이가 한 30년 이상 이 서인 세력들보다 많아요. 그 서인의 율곡 또 송익필 성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30년 뒤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태계나 조식이나 서경덕 이런 사람들이 30년 먼저 나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인의 세력이 우세하다가 이제 30년 후에 그 젊은 사대부들이 젊은 성리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양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간의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조정당 자리를 두고 다투는 첫 번째에서 그 대립이 형성이 되다가 그쪽은 물러서 가지고 이제 정열입 사건 때 완전히 동인과 서인이 뭐 아주 치열하게 싸움질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인조 숙종 때 가면은 서인의 주된 세력 노론과 또 동인의 잔존 세력 남인 간의 그런 대립으로 이제 귀결이 돼 나가죠. 지금까지 남명 조식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는 조금 전에 언급한 화담 서경덕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그 황진이와 더불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